호잇 호잇. 오! 안녕하세요, 휴즈입니다. 자, 오늘은 의지의 히어로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 드디어 우리 요정님을 진짜 우여곡절 끝에 구하는데 성공했어요. 오늘은 이 마지막 녀석 위저드 마법사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친구는 500점을 달성을 해야 되는데 저번 시간에 진짜 겨우 500점 넘었었거든요. 결국에 보스에서 막혀서 죽었었는데, 아, 오늘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힘들게 구했는데 요정님 한번 써야죠. 오케이. 자, 그리고 썬나이트로 가기 전에 에펙 상자 오픈. 저허, 뭐야 이거? 오, 허허, 프린스 왕자님이군요. 무기 구성이 조금 애매합니다, 근데. 아, 요정님! 제가 요정이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요, 진짜. 오, 요정님은 레이저를 쏘네요? 일직선으로 레이저 갈겨버리는 것 같은데? 오, 데미지는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내려와! 빠바바바바바. 일단 이제 100점은 너무 쉬워요, 진짜. 자, 그렇다면은 이제 타워를 조금 업그레이드 해봅시다. 5레벨 5레벨로 진화합니다. 렛츠고 업그레이드. 따다, 타워레벨이 5가 되었습니다. 오, 그리고 새로운 용 스킬도 얻었네요. 자, 그렇다면 한번 스킬 이거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용 스킬인 것 같은데 생긴 건 일단 간지거든요. 오, 어, 이거 괜찮은데. 이것도 이게 드래곤 브레스네. 오케이. 빵빵빵빵빵빵빵. 아, 근데 왜 이렇게 다 골고루 올라가냐 레벨이. 이러면 안 되는데. 드래곤 브레스나 먹어라 이 자식아. 근데 이게 확실히 정령이 좀 있다가 없으니까 굉장히 불편하네요, 느낌이. 어야야야야야야야야. 띠용. 어! 아우! 오케이, 타워 레벨 6레벨. 아, 한 번 더 진화해봅시다. 좋아, 업그레이드 가자! 자, 타워 만렙 찍었습니다. 아주 좋구요. 자, 그 다음에 새로운 좀 정령 친구를 사용을 해봅시다. 와, 이거 메테오는 별이 100개나 들어가네? 뭐가 이렇게 비싸? 몰라 몰라, 이거 써보자. 비싼 거니까 엄청 좋겠지. 오, 이거 하늘에서 메테오가 떨어질 듯한 그런 느낌인데요? 얼마나 좋은 친구일지 보자고요. 야, 이거 대박이네. 이거 메테오가 한 두세 개만 쌓여도 그냥 하늘에서 그냥 별똥별이 계속 떨어지는 수준일 것 같은데요? 아, 저게 빨리 지나간다고 해도 가끔 저렇게 그냥 먹혀버릴 때가 있어가지고, 아, 무기를 조금 두 개만 먹고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해요. 아, 이거 메테오 한 두 개 쌓였을 때 어떤 기분일지 궁금하네요. 투창 1레벨 필요 없고. 메테오가 확실히 비싼값하는 것 같기도 해요. 자, 떨어뜨려라! 빵! 아, 또 수리검 4레벨이네. 오! 너 방금 진짜 별똥별이었어. 가끔 저 폭탄 때문에 미칠 것 같다니까요. 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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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끼리끼리. Let's get it! 나와, 나와! 아! 진짜! 아우! 갈 거면 좀 확실히 좀 가라. 아, 민기적 민기적 때다가 죽는 게 한두 번이 아니요. 아, 마법사는 또 얼마나 좋은 놈이길래 저를 이렇게 애를 먹일까요? 요정님, 그리고 일하고 계신 거 맞죠? 지금 존재감이 너무 없으신데? 어, 우리 레드 남자기가 열일을 하던 걸 조금 본받아서 일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에 답은 레드 갑작인가? 자, 이번에는 우리 남자기가 그 거의 폭탄 듀오인데? 레드 남자기 위에서 떨어뜨려주고, 그리고 이거 메테오가 또 하늘에서 떨어뜨려서 애들 잡아내고. 오, 그런데 이번에 몰빵이 좀 잘 돼가지고 수리검이 5레벨이네요. 이러면 한 200점까지는 굉장히 수월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데미지가 상당히 강력하거든요. 라라라라라. 오, 이거 같은 경우는 탑 6레벨 열리고 나서 얻은 스킬인데 한 번도 안 써봤거든요. 이따 보스판에서 한번 사용해보도록 합시다. 탓탓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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가능성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야, 아, 아, 진짜 폭탄 위치 거지 같네.
오, 메테오 두 개. 과연 메테오 두 개의 위력은 어떤 느낌일지. 오! 하늘에서 정의가 빗발친다. 이거 제가 약간 파라가 된 듯한 기분이 들기도 하고요. 나와 임마. 나와 나와 나와. 그들 맞고. 어이, 오케이. 수리검 3레벨. 바바바방! 와우! 딱딱딱. 아, 그나저나 부활을 벌써 써버렸네. 아, 가망 없는데 이러면. 건너가! 달려서 넘어가! 왜 거미 4레벨이요? 자, 200점. 아, 또 왔네. 또 들어가. 어쩔 수 없어. 이거 무기 레벨이 많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호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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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창 4레벨? 오, 이번엔 초창 마스터 각인가? 오케이! 메테오 어택! 아, 진짜 레드 남자밖에 없다. 열일해주는 건 진짜. 초창, 초창, 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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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려. 오케이. 와, 방금 진짜 위험했다. 아, 왜 이렇게 200점이 다 빡세? 오이, 짜짜짜짜이. 이거 망치 스킬 한번 써볼게요. 망치, 뭐야. 쓴 거? 썼나요, 방금? 못 봤는데? 폭탄 떨궈서 잡아라. 오오오오오오. 239. 이번 판은 진짜 페이스 좋다. 자, 쭉쭉쭉 집중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바바바! 아,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메테오 스톰이 마구마구 떨어져서 기분이 굉장히 좋네요.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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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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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펑. 레드 남작으로 처리해주고. 호이짜, 호이짜. 오, 아, 이게 토르 해머 그냥 직선으로 날리는 거구나. 그대로 그냥 뚫고 지나가네요. 자, 300점 보스. 얘도 그냥 스킬 써서 잡아버립시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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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킬 쓰고. 처리, 나이스. 400점까지는 무난하게 가야 마법사가 눈에 보입니다. 쩌쩌쩌, 호이쩌쩌쩌, 호이쩌쩌쩌. 나이스. 와, 플레이 7레벨? 이거는 진짜 거의 플레이리 점점 뚝배기 브레이커로 돼가고 있어요. 나와. 아! 와, 쓰자. 나와봐, 이 자식들아! 비켜!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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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부활 타입이 썩 좋지 않았어요. 아, 저 폭탄이 항상 변수를 만든다니까. 다 같이 400점 멀었는데. 나 맞아. 아! 지옥으로 다이브 성공! 다이브 저거 갖다 버리세요. 진짜 쓰레기 스킬이에요. 오늘은 마법사 구출하는 거는 실패를 했지만 그래도 이 메테오의 엄청난 위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는 진짜 요정님에 이어서 마법사 굉장히 빡세네요. 구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